정말 20대 초반에 중요한 시기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같이 겪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국에서 그대로 뭐 아웅다웅 하면서 계속 살기보다는 한번은 나가서 생활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지금 안 하면 내년은 더 힘들 거고 후년은 더 힘들 거다. 그건 분명하다. 정말 힘들었긴 해요. 그땐 더 어렸으니까.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,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주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. 오늘은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JCN 컴퍼니의 대표이시고요, 변호사님이시고 회계사님이신 전청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전청입니다. 일단 변호사님 소개부터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청입니다. 제가 하는 일은 주로 한국, 뭐 미국에 걸쳐서 경제활동, 뭐 투자활동을 하시는 여러 기업 오너, 기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비스, 법률, 세무, 회계 이런 분야에서의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. 그런 회사의 또 대표 맡고 있습니다. 텍스 컨설팅이 위주가 되는데요. 텍스 앤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보면 되겠죠. 이제 결국은 뭐 개인들이 됐건 기업이 됐건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텍스 이피션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가 뼈대가 되고요. 네.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고객의 성에 따라서 그들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아니면 미국에서만 프랙티스를 하느냐 아니면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고객들에 따라서는 단순히 어떤 법적인 스트럭처링 뿐만 아니라 여러 또 파이낸셜 프로덕트들, 뭐 라이프 인슈런스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 이런 플래닝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향하는 바는 뭐 원스톱 파이낸셜 플래닝에 관한 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제가 그 변호사님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. 저도 구독자이거든요. 근데 제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항상 그 거론되는 게 네. 이제 세금 문제고. 그렇죠. 네,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절세를 할 수 있는가가 같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. 예.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?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근데 변호사님 제가 예. 이력을 좀 살펴봤어요. 이력이요? 네. 제 이력. 네. 네. 아우 그냥 대단하시더라고요. 엄청나게 그 도전하는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. 미국 으로 오시겠다고 결심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공유해 주시겠어요? 군대 생활을 카투사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미군 부대죠. 한국에서 근무하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네. 근무하는 한국군이 된 거죠. 의미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랄까 당시에는 정말 20대 초반에 중요한 시기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같이 겪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갔죠. 근데 결국은 두 사회의 축소판이잖아요.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양 국가를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 그 뒤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언제고 간에 한국에서 그대로 뭐 아웅다웅 하면서 계속 살기보다는 한 번은 나가서 생활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좀 시간은 걸렸지만 그로부터 한 2, 3년 뒤에 뭐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등등등 하면서 아 이제는 움직여야겠다라고 해서 오게 됐죠.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대단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주변에서는 뭐하러 그러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긴 했었고요.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의 저의 삶을 볼 때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회계사님께서 로스쿨 과정을 회계사 일을 하시면서 마치셨다고 들으셨거든요. 예예예. 예, 예. 근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힘든 과정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한 오케이. 부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?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? 로스쿨을 가고 싶었었고 원래도 그랬는데 미국에 올 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제가 좀 책임감 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뭐 배우자도 있고. 그래서 바로 로스쿨을 풀타임으로 3년을 한다는 게 너무 리스크가 높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당시에 이미 저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었고 그때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서 거기 가게 된 거고 네. 그러나 그 뒤에도 로스쿨을 계속 가겠다라는 생각은 했던 거고요. 그러면서 운 좋게 LA에 가서 풀타임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모시고 일하던 미국 파트너분이 계셨어요.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저하고 비슷한 커리어
서류를 받으신 분이죠. 그분이 얘기했던 게 네가 힘들다는 거는 충분히 100%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면 내년은 더 힘들 거고 후년은 더 힘들 거다. 그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뭐 까짓 거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어요. 정말 힘들었긴 해요.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런 앓는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. 그랬는데도 제가 힘들었어요. 그때 제 일과를 보면 아침에 한 8시쯤에 일어나요. 회사를 가서 일을 하다가 점심에 이제 와서 밥을 먹고 회사가 근처였었거든요. 네. 밥 먹고 애 밥 한번 주고 그리고 이제 일 끝나면 5시쯤에 로스쿨에 가요. 그거 한 9시, 10시쯤에 마치면 이제 또 애 밥 먹고 그리고 저도 좀 있다가 다시 회사에 갔어요. 그리고선 한 1시 정도까지 일하고 그리고 와서 애 또 밥 먹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제서야 조금 책을 보는 거죠. 공부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나서 한 3시, 4시까지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애 밥을 먹이고 자는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제 모토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하고 그 뒤에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딜해라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참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더 뭐랄까 이런저런 것들이 벌어질 때 아 이건 나는 끝났구나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. 1차적으로는 좀 부딪혀보는 것도 많은 경우 나쁜 선택이 아니겠구나라고 네. 생각합니다. 근데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 부족한 수면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그때 당시에는 거의 잠을 20시간밖에는 네. 못 주무셨다는 건데 그러면 일상생활에 그것이 가능했을까? 사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. 뭐 그땐 더 어렸으니까 했을 수도 있고 네. 뭐 점심때 와서 잠깐 눈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했죠. 주말에 또 자고. 네.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제가 그 프로그램이 4year, 4년 프로그램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 첫해 때 애가 이제 갓난애기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때의 상황이 말하자면 좀 가장 챌린징 했었던 거죠. 아, 그 도전우 씨 제가 존경하고 싶은데요. 근데 변호사님은 그런 어려운 과정 겪으면서도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또 도전하고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게 누가 사실 진짜로 물어봤었어요. 이거 네. 다시 하라 그러면 할래? 또는 아 이게 있구나. 제 주변에 지인들 중에도 늦은 나이에 뭐 늦었다는 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늦었다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네, 네.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네. 참 웃기지도 않죠. 그때 뭐 20대 후반, 30대 초반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. 근데 그랬을 때 지나고 나면 그게 본인에게 추억이 될 것이고 또한 잘했다라고 생각할 테니 지금 힘들더라도 한번 부딪혀봐라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. 아 좋습니다. 네. 특히 젊으신 분들은 오늘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기면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도전하는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변호사님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네. 저희가 좀 질문하고 싶어요. 부동산 투자가 다들 미국에서 특히 와 있어서의 좋은 솔루션이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.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 거죠. 패시브 인컴이 나온다라는 것.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인 거잖아요. 대상인 거잖아요. 액기스를 말씀을 드렸는데.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.